사모님 생각하는 강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거,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니까 참으로 어려운데요. 좀 몇 가지 다시. 네, 광주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공익가치 3대 수당, 그래서 농민수당, 참여수당, 가사수당, 이 3대 수당이 광주에 없다. 그래서 광주에만 없는 게 아니라 전국에도 가사수당은 최초인 것 같아서 이런 공익가치 3대 수당도 광주에 없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이번 대선의 이슈였던 복합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영산강가를 중심으로 하는 익사이팅 존, 그러니까 놀 공간, 청년들의 놀 공간, 이런 것도 광주에 없는 것 중에 하나다. 또 광주에 없는 것 중에 저는 수소 트램 같은 경우를 광주역과 송정역을 잇는, 그리고 지하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잇는 수소 트램과 같은 경우도 광주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광주에 만들고 싶다. 이런 공약입니다. 후보님께 생각하는 미래의 광주는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주 시민들이 미래 광주를 기회가 많은 도시,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도시, 그 다음에 재밌고 활력 있는 도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인정되는 도시, 그래 이런 도시를 기회가 많은 도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도시란 산업, 특히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산업 단지를 잘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겠다. 또 광주가 노잼의 도시라고 한 만큼 꿀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스포츠 테마파크 등등을 만들어서 광주를 좀 활력 있고 즐거운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가치가 인정된 도시, 앞서 말씀드린 공익가치 3대 수당,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광주를 기회가 많은 도시,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